제가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좀볼 일이 있어서 좀 강남 쪽에 갔다 왔어요. 강남 쪽에 갔다 오면서, 뭐, 그냥 책은 그냥 좀 훑어보고, 정작 교보문고, 이게 교보문고에도 있더라고. 정작 교보문고에서 산게 이거예요. 정작 산게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지금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토끼띠니까. 그래서 토끼띠라서 하나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띠라서 하나 소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쓸 용도로는, 뭐, 일단은 스포츠 중계할 때는, 야구 중계할 때는, 삼진이나 홈런 터졌을 때 이렇게 슉 올리는 거고, 그리고 그 어색한 분 맞냐고요?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써봐서. 오늘 처음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축구 중계할 때는 슛 골. 네, 엄청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피티 체조도 할수 있어요, 이거. 삑 삐삐. 근데 이게 압력을 엄청 세게 줘야 된다. 이게 그 여기 그 이게 요발 아래 발 안에 핫 여기 하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요 안에 보면요, 그 혈압계에 그 공기 집어넣는 그 공기 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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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건데, 딱 이거 그 만지는 재미로 해서 삑삑삑 하나 삑삑삑삑삑둘뭐 이런 거 엄청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좀 즐겨보고 싶어서 이런 거좀 해보고 싶었어. 예, 하도 뭐 제가 뭐 이제 역사 컨텐츠나 뭐그 스포츠 중계 이런 스포츠 관련 컨텐츠 이런 거할 때밖에 요즘 신경 안쓴것 같아가지고, 이제 방송 5년 차가 됐잖아요. 지난 주말이 4주년이었거든요. 지난 주말이 4주년이었는데, 딱히 뭐그 4주년 특별 뭐 특집 뭐 이런 걸안 했던 게딱그 4주년 기념이 설날 연휴가 겹쳐버려가지고, 그리고 몸도 좀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겼어요. 하필이면 설날이 겹쳐버려가지고 그래서 넘겼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토크 방송 할 때도, 물론 우리 방이 워낙에 그안 터지는 방송이긴 한데, 약간 그 터질 때 그런 막 리액션 하는 BJ도 많잖아요. 그 토크 방송 하는 분들 보면요, 그 토크캠 방뭐 이런 하는 이 토크캠 방 정말 그 전문 BJ들은 막 진짜 막막 별풍선 터질 때마다 막 리액션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우리 집은 이게 방음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일단은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일단 층간 소음이 엄청나요. 그래서 노래하는 리액션, 발소리 나는 그 춤추는 리액션 이런 거는 못하고, 딱히 뭔가 할수 있는 리액션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하여간 뭔가 좀그 인싸 아이템 뭐 이런 거라도 좀 갖고 있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그 상어송 이런 거 같은 것도 못하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올해는 모르겠어요. 남캠이 뭐 옷을 뭐 파격적으로 뭐 화끈하게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옷은 없잖아. 몰라, 내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었으면 아마 여캠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교육 컨텐츠하고 스포츠 컨텐츠 하는 거 이외에도 그런
역행방송 했겠지. 한나님이나 뭐 릴카님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뭐 역행으로도 뭐 이름을 날리는 뭐 그런 BJ가 됐겠죠. 어쨌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냥 가끔씩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거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몇달된 거잖아요. 몇달 전에 막몇달 전에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이거를 장난을 하는 거야. 막그 인스타그램에 막 동영상 올리고 SNS에 막 사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인싸들이 쓰는 거라면서 막 하면서 그 이거 토끼도 있고 아마 이거 강아지 모양도 있을 거예요. 그 색깔 약간 그 갈색? 약간 그 브라운 계열 그 색깔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캐릭터 있는데 나는 그냥 그 내가 토끼띠라서 토끼띠라서 이런 거 한번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아 방금 그거는 그 이설님이 오프닝 그 쓰는 거라 안 되겠고 그것도 또 지엔 또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는 또그 지혜님이 오프닝 쓰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이설님이 구독해 응? 막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지혜님 구독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여간 이미 이런 걸로 그 구독 오프닝 뭐 이런 거 만들기에는 이미 늦었고요. 뭐 그냥 가끔 일단 오늘은 뭐 이런 거좀 쓰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거나 이거 샀다고 이제 그막막막 이제 뭐좀 채팅 자주 하는 단톡방이나 이번 이제 정말 이제 가까운 이제 사람하고 이제 톡할 때 그런 톡방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제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사이 있잖아. 그 이따가 했잖아. 1살 차이 그 여사친. 그러니까 오빠 다음번에 우리 뭐 먹으러 갈때 이거 그거 갖고 와. 나 사진 좀 찍어보게 막나 이쁘게 찍어줘 막 하면서. 근데 이게 약간 이거를 좀 앞으로 좀 이게 해야 되겠죠? 계속 이게 뒤로 밀리네. 그렇다고 이러면 눈썹을 가려버리고. 한이 정도 높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일부러 캠 각도를 조금 옆으로 해놔서 그렇지 이게 모니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아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땡기면 이게 뒤로 밀려난다. 땡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싶을 때 쓰담쓰담 해주고 이렇게 쓰담쓰담 막 그냥 막 쓰다듬고 싶을 때막아뭐 우리 집에 개도 있긴 한데 막 쓰담쓰담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거 너무 잡아당기면 이게 또 이렇게 뒤로 넘어가니까 안 되겠고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뭐 just beat it boom boom 막 이런 그냥 노래 리듬에 맞춰서 빠라빠빠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 just beat it boom boom 막뭐 그냥 가끔 혼자 놀기용으로 그냥 하려고 그러고 샀어요.